경기도가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를 담당할 이른바 경기도청 레드팀 1기 선발을 마쳤습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내달 7일까지 18일간 일정입니다. 2022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총 7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53개국 137편의 최신 다큐멘터리를 메가박스 백석과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의 총 12개 상영관에서 상영합니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평화통일의 바람을 담은 전시회가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열렸습니다. 19일부터 28일까지 도청 2층에 위치한 도정 홍보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